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과거보다는 물질이 굉장히 많잖아요. 과거보다는 물질도 많고 풍요함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여전히 갈급한 마음을 가집니다. 조금 더 큰 집을 얻을 수 없을까? 조금 더 많은 물질을 얻을 수 없을까? 조금 더 자녀들이 잘 될 수 없을까 생각하는 갈급함이 우리 모든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있습니다. 반면에 영적으로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갈급함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갈급함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집중된 마음, 이런 마음을 잃어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혼이 공고해지니까 늘 불안하고 낙심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영적인 은혜가 넘치고 넘치지 않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눈물샘을 가지고 있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시편 기자는 포로의 신분 속에 있으면서도 영적 갈급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는 갈급함이 오늘 시편 기자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봤는지를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아멘.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여름이 3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이 10월까지는 아주 땡볕이고 광야길을 걸으면 거의 죽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사슴이 광야를 다니고 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광야에 물을 찾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사슴이 물을 찾아서 헤매인다라는 것은 거의 죽을 만한 위기 속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심정을 목마른 사슴이 죽을 위기 가운데 서서 물이 필요하다라고 외치는 그 눈빛을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의 모습으로 비유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많은 일들, 내 인생의 모든 관심은 한 가지뿐이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이 오늘 시편 기자 가운데 있음을 가만히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예배하는 자리도 있습니다. 봉사하는 자리에 열심히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는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갈급함이 내게 있는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영적 갈급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를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를 통하여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토록 갈급한 이유가 무엇인가? 자신의 영적인 슬럼프, 침체를 경험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고 지금은 무덤덤한 상태에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자신이 처한 암담한 현실을 보면서 그들은 낙심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고라 자손의 후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인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레위인으로 살고 있으면서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레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배하고 봉사하고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레위인인데 그가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과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배하고 찬송 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암담한 현실을 보면서 처음에는 언젠가는 돌아가겠지, 언젠가는 하나님의 전에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돌아갈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에 영적인 침체가 오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언제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자, 2절의 말씀을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현실은 도저히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 시퍼렇다는 말을 통역이 안 돼요. 통역이 안 돼. 한국 사람만 아는 거예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에 정확하게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시편 기자는 과거에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마음이 암담한 것입니다. 과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환경이 얼마나 슬픈 환경인지를 그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언제 우리가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매우 답답한 마음으로 서 있을 때 점점 영적으로 힘들어지고 공고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게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레위인이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하나님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니 너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너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느냐, 하나님 없다 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수많은 시간 동안에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영적인 마음이 꽉 눌리기 시작하는 아픔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는 그들을 향하여 저들은 나의 원수다, 나의 대적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아픔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아픈 마음이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환경과 여건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없으니 눈물이, 내 눈물이, 내 눈물이 음식이 되었도다. 눈물이 들어가서, 입으로 들어가서 눈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아픔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얼마나 레위인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잘 섬겼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과거와 현실을 비교하면서 오늘 시편 기자의 마음도 심히 아프게 되었습니다. 4절의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아멘, 아멘. 과거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가진 레위인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는데 지금은 그게 추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냥 추억인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에 불편함과 아픔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팔아 오늘을 산다면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인생 과거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왕년에 이런 놀라운 일을 했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마음이
답답해지는 모습, 저와 여러분도 충분히 경험하는 모습 아닙니까? 자신의 무능함을 생각해 봅시다. 과거에는 젊음이 있을 때, 과거에 힘이 있을 때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된 일을 위하여 열심을 다할 수 있었는데, 지금 그 힘을 잃어버린 지금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무얼 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를 보고 나 자신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문제 보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문제를 보고 나 자신을 보니 나약해지는 나의 모습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점점 믿음의 나약함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암담한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까? 생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너무너무 암담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내 인생에 주어지는 암담한 문제 때문에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능한 자아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무너무 무능한 거예요. 내가 너무 무능하니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없는 마음이 생깁니다. 현실의 초라함, 시간이 지나도 더 나아지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는 자와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달라요. 세상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무능함을 보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낙심하고 불안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용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은 믿는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치 목마른 사슴이 물 한 방울이 없으면 죽는다, 물 한 방울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간절히 찾아 헤매는 것처럼 정말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절규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바로 그 사람이 믿는 자의 길을 걸어가는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있는가? 내 인생은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인생에 정말 은혜를 갈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마음들이 내 인생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는 다른 대체물을 찾아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가정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질병을 만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가정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다른 대체물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쾌락으로 이 문제를 잊어버릴 수 있을까? 내 힘의 권력이 어떤 것일까를 다른 대체물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의 순간순간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여러분이 서 있으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가만히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정말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생각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을 불안으로 이끌어가는 모든 것이 자기의 영혼의 상태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육신이 음식을 섭취함으로 강해지는 것처럼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면서 나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를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은혜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찬양을 하는데 이게 유행가를 부르는 건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인지 구분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고 내 마음을 지켜야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획하신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고 아, 이 내 속에 있는 영혼이 정말 중요하구나 생각하며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축복의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이 5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말하기를 자신의 영혼이 지금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영혼 속에 토닥토닥하면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계속 축복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 소망을 두라. 여러분 마음을 치면서 토닥토닥 하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막 불안한 현실을 맞이합니다. 곧바로 내리면 부도가 나는 현실입니다. 내일 곧바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이혼의 위기에 있습니다. 내 자녀가 어려움의 순간 속에 빠져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할까요? 얼마나 낙심될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겠죠.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하십니까?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어렵습니까? 불안하고 낙심하는 순간 가운데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으십시오. 내 영혼이 불안하지 않도록 나를 향하여 축복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 영혼이 찬양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자꾸 축복의 말로 세워나가셔야 우왕청심으로는 안 됩니다. 어떤 약으로 안 됩니다. 내 영혼을 내가 복을 축복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찬양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할 때 너는 찬송을 할 것이라고 내 영혼을 향하여 축복의 말을 행하는 일들이 오늘 시편 기자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자신이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중요한 비결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대해서 갈급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물론 달려있는 아이는 저는 아닙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정말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두더기를 탁 메고 아이를 뒤에 업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어야 합니다라고 우리 부모 세대는 정말 간절함으로 갈급함으로 기도했거든요. 부르짖었거든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얼마나 갈급함이 있습니까? 저희에게 부요함이 있어 보입니까? 어떤 능력이 있어 보입니까? 대단한 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런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다급한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는 저 여인의 모습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젊은 날에 정말 저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아는데 하나님 정말 도와주시라고 갈급하는 이 갈급함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없었습니다. 부모 세대는 우리에게 큰 명예와 능력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모 세대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의 갈급함,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으면 된다, 하나님이면 된다, 이 신앙을 우리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영광된 찬양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런 부모 세대에게 받은 영적 갈급함, 하나님이면 된다 라는 목마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마음에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은혜를 회복하심으로 다음 세대에 우리가 넘겨줄 것은 건물도 아닙니다. 어떤 큰 능력도 아닙니다. 바로 부모 세대를 통하여 받은 영적 목마름,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이 놀라운 축복의 간증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